뭐 달러 표시 흔히 절대 참조부호라고 그러죠. 요거 왜 쓰느냐? 어떤 때 쓰느냐? 자,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주윤발이 55점, 이영거리가 75점.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성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적에 따른 순위를 구해야 합니다. 랭크 안 씁니다. 랭크. 랭크 함수 인수라고 그러죠. 인수가 첫 번째는 성적. 그다음에 전체 범위. 요 성적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위냐라는 걸 구현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원래는 랭크 쓰고 그다음에 콤마 찍고 범위 엔터합니다. 그런데 요 상황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 범위에는 이렇게 셀 주소를 마우스 컷을 찍고 F4 키를 누릅니다. 저절로 붙죠. 이렇게 절대 참조 부호가 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이렇게 해서 엔터합니다.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5위입니다. 5위. 주윤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점수에 대한 순위가 나타납니다. 여기서 절대 참조 부호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보시겠습니다. 방금 보셨다시피 적고 역시 범위도 지정해주고 이 상태에서 절대 참조 부호는 붙이지 않고 그대로 드래그합니다. 자,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80점 1등, 65점 1등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. 왜?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순위 찍고 이 범위는 맞습니다. 첫 번째 범위는 맞아요.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?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니까 B3, B7이 됩니다. B2, B6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꾸 변해버려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지죠.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는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. 성적 값은 변하죠.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절대 참조 부호입니다. 자,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. B27 곱하기 A28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B 앞에는 부호가 붙지 않고 행값 27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또 A 앞에 붙고 숫자 앞에는 또 붙지 않았어요. 여기 우리 앞에서는 두 개 다 붙여줬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건 뭘 뜻하느냐? 이건 드래그 해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. B27이 어디입니까? 이거죠. B27 곱하기 A28 요겁니다. 결국 3 곱하기 3이니까 9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 여기 B27, A28, B27, A, B27은 그대로 있고 A 10값만 변합니다. 근데 반대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B27, A28에서 B27에서 B10값만 B, C, D로 변하면서 A28은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9구단의 어떤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